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이 10시 구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어떤 거 사야 되나, 어떤 종목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10가지를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 역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시간도 딱 맞춰주시고 정보도 딱 맞춰주시고 그리고 발음도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신 두 분. 자, 두 분이 또 오늘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해야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에게 픽입니다. 계양전기, 한국프렌즈, 삼성 SDI, 부국철강, 성창기업 지주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요, R소프트, 지어소프트, 제일기획, NC소프트, 천보,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이거 내가 관심 갖고 있던 종목이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뭐 궁금하다,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3772번 문자를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자세하게 좀 반영을 해서 내용을 설명드릴 거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도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를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픽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계양전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양전기는 이제 전동 공구라든지 농업용 소형 엔진, 그리고 산업용구와 같이 이렇게 산업용품 사업과 그리고 자동차용 모터와 같이 전장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장 사업의 경우가 이 주요 품목에서는 파워시트용 모터,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모터인데요. 네. 이 모터 제품의 경우가 만도라든지 현대 위아의 고객사를 통해서 완성차 업체 현대 기아차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분기에는 이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24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전장 사업의 경우가 이제 고급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모터가 이제 중소형 차량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 오히려 점진적으로 채용률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워시트의 모터의 경우는 이제 소형차에서 또한 대형차까지 편의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채용률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올해의 경우는 이 전장사업부 부분에서는 고객사들의 완성차 판매 회복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좀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또한 차세대 경량 모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완성차 업체들이 이 연비 개선을 위해서 전장 부품에 대한 경량화 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공구 사업도 마찬가지로 충전 공구 라인업도 확대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조선이라든지 철강과 같은 전방 산업 자체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신제품 출시로 인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계양전기를 김진경 본부장님이 딱 시간에 맞춰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해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0.1%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3,557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세행 지수는 반면에 하락 출발을 했네요. 0.28% 하락하면서 27,881포인트 선에서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도 하락으로 좀 전환했네요. 코스피가 0.05%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개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네요. 코스피가 하락 전환해서 3,283포인트 선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전환한 오늘 우리 시장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까요? 네, R소프트입니다. R소프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그렇죠. 수가 굉장히 좀 늘어난 상황이고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이전 PCR이 동났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강남 엄청나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검사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늘 확진이 될 거고 내일 집계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집계율은 더 높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도나도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틀 뒤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뭐 비대면이라든지 뭐 재택근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강한 시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부터 실적이 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코로나 확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이제 리모트 뷰라든지 이런 원격 관련된 결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재계약률 같은 경우가 90%가 넘는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도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았던 계약들이 올해 갱신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올해 또 추가적으로 코로나19가 강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규 계약까지 붙게 된다라면 실적적인 부분은 훨씬 더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관련된 원격 교육 관련된 이런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전후로 이제 이런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확산이 되면 될지 사실 줄어들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정부에서 바우처 산업을 1, 2차 둘 다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서포트를 하창원 본부장은 첫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셀리님이 오늘 알서포트 괜찮은 것 같아서 장 시작할 때 시작하자마자 매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작년에 역시 시세를 보여줬던 알서포트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 한국 프렌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동 장치와 그리고 관이음새 제조 기업인데요. 네. 대부분의 제품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룹에 납품을 해서 안정적인 수요처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렌즈의 경우가 뭐 발전소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선박 구조물과 같이 각종 제품을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1%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30%가량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도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전망 사업 자체가 또 호조세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국제 유가도 또 이렇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선이라든지 플랜트 부분으로 납품으로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대한 수익성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 프렌즈의 경우가 해외 법인, 현지 법인을 통해서 수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 코로나 인해서 좀 타격을 받긴 했지만은 경제가 회복이 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회복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프렌즈의 경우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좀 안정적인 우상향 정배열 패턴의 흐름을 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21선에서 편안하게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러한 종목들의 경우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프렌즈를 김진경 본부장님이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유튜브에서 햇살님이 진경짱 이러면서 진경님 보러 왔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팬들이 쏟아져 들어오셨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김진경 본부장님 최근에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지어소프트입니다. 지어소프트요? 제가 한 2, 3주 전쯤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네. 이제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코로나19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자회사 오아시스 자체가 뭐 이제 새벽 배송과 관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또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신선식품 자체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오픈 쪽에 좀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고객이 되면은 추가 뭐 이제 정기적으로 좀 결제를 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약간 구독 경제 형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자 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또 새로운 결제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벤트까지 좀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락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이용하고 있는 거에서 뭐 포인트라든지 이런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쪽에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제액 자체가 굉장히 좀 확산이 될 확률이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앞으로 결제 시스템 부분에 대한 그런 부각들, 그리고 신선식품에 대한 부분들은 코로나19가 만약에 끝나더라도, 지금 당장 끝나기는 어렵지만 끝나더라도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러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고, 뭐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뭐 상장들의 이슈들이 있을 때도 추가적인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오아시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지어소프트를 두 번째 종목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홍승인 님이 유튜브에서 와니머니 님 오늘도 하이요. 방송 잘 시청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라고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잘 챙기세요. 건강. 네, 코로나도 걸리지 마시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삼성 SDI 말씀드리도록 삼성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분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달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쵸. 있습니다. 특히나 중대형 배터리 사업이 이제 본궤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될 가능성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원전 전지의 생산이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이 리비안을 비롯해서 여러 고객과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매출 비중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어떤 좀 모델 공급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제품에 대한 믹스 개선 그리고 매출 또한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현지 생산 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 계획도 조금 현재로서 이제 계획들도 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 배터리 협력 업체들이랑 헝가리 시장 공략 강화도 좀 계획을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유럽의 경우는 이제 자국 내 공급망을 역시나 좀 강화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장 증설이 충분히 유럽 내 시장 안에서도 강화를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정배열로 좀 우상향 흐름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상승 방향으로 좀 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의 경우 조금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삼성 SDI였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햇살님이 와 90초 안에 설명하시는 것도 대단하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희 요 두 분은 또 특히 목요일에 나오시는 두 분은 시간을 딱 맞추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그 90초 안에 모든 설명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두 분. 자,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보시면서 내가 이 종목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있다,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이나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좀 반영해서 두 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참여를 해주시면서 함께 방송 보실 수 있다라는 거 함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이요? 네, 광고주들이 사실 좀 최근에 많이 좋아졌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에 또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이런 이제 캡티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5G라든지 이제 휴대폰 관련된 신제품들이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광고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늘어나고 이제 노마스크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고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좋았고 광고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들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정상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긴 어렵다 보니까 이에 따른 조금 기대감들은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번에 다시 제약사
확산이 되더라도 소비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전혀 없었지만 지금 뭐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좀 라인업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속적인 좀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기간 동안에 인력 감축부터 시작해서 이런 좀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또 이제 빅캡티브, 그러니까 계열사가 아닌 쪽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도 늘어나는 부분들, 또 이제 북미 지역이라든지 다른 기타 지역들에서 이런 광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시간 딱 맞추셔서 하창원 본부장님이 제일 기획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기획, 코로나19가 다시 좀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작년처럼 뭐 소비가 확 줄어들거나 그런 패턴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좀 예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 제일 기획을 담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다음 종목 부국철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 가격이 이렇게 좀 상한을 보니까는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설 경기라든지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의 경우는 한번 꾸준히 관심을 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보복 소비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와 같은 이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고 전방 산업이 이제 업황 회복이 이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요 증가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2023년 이후에 이제 탄소 국경세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탄소 관련 정책으로 인해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지금은 또 수요도 또한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공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오히려 수익성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국철강의 경우가 주로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기저 효과라든지 또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어서 자동차나 가전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를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프리미엄 가전 제품에 대한 가전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반적으로 수익성으로 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국철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21선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철강 가격에 따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추세적인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부국철강 김진경 본부장님도 시간 딱 맞추셨고요. 윤복주님이 유튜브에서 안 그래도 철강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부국철강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 이어갈까?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요? 네, 사실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게임들이 좀 출시가 연기가 되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대박이 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작 게임들 때문에 약간은 좀 일정을 미뤄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부터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됐었던 게임이고 블레이드 앤 소울 자체가 워낙 좀 대작 게임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MMORPG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 게임주들은 성수기가 좀 도래를 할 것이고 또 신작 게임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도 대박이 나는 게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다른 게임주에서 게임이 대박이 나게 됐을 때 이게 사실 이 흥행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게임을 또 해보셨던 분들이 또 신작 나오면 또 이것도 해봐야지 이런 관심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굉장히 좀 잘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요인들은 이미 NC에서는 좀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크게 하방이 나온 상황이고 사실 80만 원대 초반부터 70만 원대 후반 라인이 굉장히 좀 견조한 라인이고 지난번에서도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100만 원대를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전고점 좀 돌파 여부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씩 두 분이 남겨두고 계신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 뭐죠? 네, 마지막 종목 성창기업 지주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성창기업의 지주사이고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조립이라든지 벌채, 합판 제조 이렇게 인테리어 자재를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목재와 연관된 사업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성창기업 지주가 1959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 합판 수출을 좀 한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집콕 생활이라든지 부동산 투자 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인테리어 시장에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자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정책적인 면에서도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업종도 역시나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이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오랜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쌓아놓은 부동산도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다대동 토지라든지 아니면 봉화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산 가치로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짜 기업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창 기업 지주를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알짜 기업이다. 앞으로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픽은 뭐죠? 네, 천보입니다. 천보요? 네, 저도 짧고 굵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워낙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해질에 대한 그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범용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에 대한 이런 부족 현상이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이고 또 하반기에는 이런 또 전기차 출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수요도에 대한 가속도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반기엔 증설 효과들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고객사들의 점유율 확대 그리고 신규 이제 제품들이 나오면서 신규 또 추가적인 라인업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반적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내내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천보까지 뭐 전기차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유튜브 댓글에 두 분이 너무 똑부러지게 시간 맞춰서 잘한다. 시간을 더 달라라는 그런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진행을 좀 더 잘해서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